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네 번째 페이지 오늘도 간신인베스티게이션 gsi 수사반장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간신들 잡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laughs> 저희 잡지사 출연진 중에도 혹시 저를 포함해서 약간 좀 간신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멤버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시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어... 군자로서의 어떤 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볼때 네. 적어도 잡지사에서는 G.S.의 향기는 나지, 나지 않는 않는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번 요새 툭하면 선김 씨와 이제 박광일 선생님을 이간질하려고 아 예, 틈틈이 쓰고 있는데. 소희는 예. 어 그런 <laughs> 이간질에 넘어가지만 군자는 아 그런 예. 이간질을 예. 피해가지요선김 씨는 자주 넘어가던데. <laughs> 박광일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잡단 간신 열전. 이제 간신으로 이름이 알려진 조선의 인물들을 우리가 매주 한 명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중종실록에 실려 있는 시한 수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소인 숭제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의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돌고 돌아 보복이 으리니 알리라 내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 뭐좀 삼득한 느낌을 주는 시인 것 같은데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만나볼 간신 누군가요? 바로 임사홍, 그 다음에 임숭제 음. 부자. 간신이 될것 같습니다 부자가 쌍으로 간신 소리를 듣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어느 왕때 인물입니까? 어, 사실, 이 임사운 같은 경우는 성종 때부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세조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했지만 네. 간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연산군 시절 음. 그것도 조금 더 압축해서 본다면 무호갑자사와 두 개의 사화 중에서 네. 무호사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유자광이 아, 그렇죠. 주도를 했다면 훨씬 더 참혹했던 즉, 폐비윤 씨와 관련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갑자사화의 원흉을 꼽자면 바로 임사홍을. 될수 있습니다 그 연산군이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의 비밀을 뭐 알게 돼서 뭐 그렇게 그렇죠. 선비들을 다 숙청했던 그게 갑자사네 거의 피바람이 불었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네. 사화라고 얘기를 하면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지만 이갑자사서은 선비 훈구 가릴 것 없이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신료들이 죽음으로 어. 또 때에 따라서는 이미 죽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식구에 등장한 것처럼 부관참시 그러니까 관을 잘라서 그다음에 시신의 목을 베어서 어. 그 뼈를 갈아서 바람에, 바람에 날려버렸던 아. 형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형벌을 내렸던 것이었고요. 음. 그런데 그 죽음의 대상자들이 한편으로는 폐비 윤씨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임사홍과. 건너편에 있었던 네. 말 그대로 평소에 임사홍을 비판했던 인물들이 주류였다는 점에서 네. 이 갑자사화는 한편으로는 연산군이 일으켰지만 그 연출자는 임사홍이다 임사홍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사홍, 연산군 때 주로 활동했던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승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시에서 소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 부자를 소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에디터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봤더니 소인이라는 단어가 임사홍의 마치 호처럼 계속 이제 따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인 임사홍.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실록 편찬자들이 네. 참. 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끝까지 꼬리표를 제대로 붙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중종반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그 원흉이 바로 임사홍이었거든요. 아, 연산군과 한패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산군과 함께 있었지만 애매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당했던 인물들도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간신 유자강조차도 이 중종반정에서는 공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연산군의 등을 돌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이임상은말 그대로 연산군의 정군의 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의 어떤 행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비판적인 표현을 해야 되지만 네. 조선시대 선비라면 조선시대 학자라면 이 글자 하나를 통해서 아이 사람들이 임상을 굉장히 싫어했구나 소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너 소인배니 약간 이런 것보다 더 심한 표현인가 그렇죠. 보통 예. 소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 이 있는데 군자는 의를 따르는 존재고요. 아, 예. 그다음에 소인은 이익을 따르는 존재. 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어 음. 우리 그 율곡 선생을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뭔가 네. 어, 이익이 되면은 의를 살펴라. 이것이 어. 이익이지만 의로운 이익이냐? 아. 그렇지 않은 이익이냐를 살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견득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를 놓고 볼때 이익만 쫓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때에 따른 배신할 수도 있고 음. 때에 따른 해꼬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니 조선시대 아. 선비 중에서 또는 정치인 중에서 당신 소인이야. 그러면은 아, 구력. 그렇다면 은 어. 중세 유럽 같으면칼 들고 아, 예. 어. 서로 이제 대결을 해서 아, 결투를 너, 벌일 정도로 네가 나를 소인이라고 했으면 아, 너랑 모욕적인... 나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 표현을 100번 넘게 썼으면 뭐 111번 실록에 <laughs> 등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뭐 영화 간신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바로 임사홍, 임승재 부자가 될 텐데요 먼저 임사홍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출세를 하게 됐는지 어, 임사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청년 시절에는 다른 간신과 마찬가지로 탁월함 그 재능이 있었다. 아, 간신들이 젊을 때 아주 비상해요. 어, 짐작하시겠지만 네. 저희 그 잡지사를 보신 분들은 음. 이 간신을. 내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 예, 예.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아무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군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아. 이런 어떤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간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상홍 역시 이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함 음. 영특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조 눈에 발탁이 됩니다 음. 어~ 그러면서 사실은 그임상홍이또 하나의 배경이 바로 뭐냐 면 조효령대군의 네. 손녀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종실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네. 아직 그러니까 직접적인 왕의 사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종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을 받게 되고요. 오. 그런 가운데 이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성종이 네.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원래 정치는 이게 아무리 외척이라고 하더라도 발탁하는 거는 좀 곤란한데 아. 성종이 볼때 임상홍이 진짜로 똑똑했던 아, 거예요 다 그랬구나. 아, 그래서 승지도 맡게 되고 네. 그러니까 승지라면 비서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도승지도 맡기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임상홍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어. 승문원에 가서 애들 좀 가르쳐 그래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laughs> 어.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성종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출세를 압둔 삼종 시기에 말이죠. 홍문관 교리 말씀하신 승지, 네. 도승지, 이조판서, 대사관 예조참의까지지냈다고 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네. 뭔가 알짜배기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조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사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날개 하나를 붙입니다. 날개요? 자기 큰 아들이 어. 예종의 딸. 네. 현숙 공주하고 혼인을 합니다. 야 사돈 사돈인가 그런 그렇죠.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종이 사돈이 되는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제 그 임사옹은 탄탄대로죠. 탄탄대로인 거 그러니까 성종의 총애, 그 다음에 왕실의 배경. 네. 그런데 이 간신의 또 하나의 장점. 장점. 거만해야 되는데 아, 간신 특. 거만하다. 예, 네, 이게 보통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겸손하실 건데 네. 이 거만함을 장착하지 않으면 간신이 되기 어렵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상대방의 비판, 비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임상홍이 이제 거만해진 거죠. 어. 실력도 있죠. 왕실의 총애를 받죠. 음. 또 한편으로 어떤 여러 가지 관직의 주요 관직을 그렇죠. 겸임을 했죠. 예. 그러니까 끝간데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흑비 사건입니다. 흑비 사건. 아. 그러니까 우리 봄에 보면은 황사 때 비가 내릴 때 네. 보면은 비 사이에 그 흙과 먼지가 섞여서. 그렇죠.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데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네. 그니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신하들이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하늘이 노했으니 재의가 아. 벌어졌으니 네. 뭔가 겸손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줄이고 네. 이런 얘기를 성종에게 올립니다. 아 이게 재앙으로 받아들였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왕은 모든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거, 더운 거다 왕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종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근신하고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서실장이었던 임사홍이 이게 왜 왕의 잘못입니까? 어. 자연 상태고 제가 매년 관측을 해본 결과, 네. 제 과학적인 지식에 따르면 네. 흑비는이 네. 봄에 중국에서 바라오는 바람과 함께 내리 내리는 겁니다. 거의 무슨 예보관 수준이에요. 뭐 이런 예. 톤으로 얘기를 했을 것 지금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합리적인 주장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대신들이 볼 때, 그다음 관관들이 볼때 이거는 말 그대로 성종의 영합하는 거잖아요. 음. 이제 간신의 몸모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 임사홍은 나라를 망칠 간신이고 소인배고, 아. 이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네. 효령대군의 손녀딸이고요. 네. 자기 며느리가 어 예종의 따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탄원을 합니다. 네.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 아. 훌륭한 분입니다. 오. 라는 탄원을 하지만 이 탄원까지 먹히지 않고 네. 결국은 성종이 부득이 성종도 처음에는 보호해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자기 책임 해줘. 아니라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 성종한테 정말 달콤한 이야기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 해준 거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종도 처음에는 보호를 하려고 했지만 네. 이 간관의 압박이 너무 심했고 아하. 짐작하시겠지만 이 성종식의 간관과 왕의 네. 대결로서 간관이 이긴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종은 이 임상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네. 의주로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 이 유배에서 돌아오기까지가 무려 8 년이나 걸립니다. 8년 동안 유배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임상훈 네. 속으로 일을 갈았겠죠 어, 내가 복귀만 하면 그렇죠. 저놈들 어? 내가 잘났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음. 저놈들이 말 그대로 나를 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 몰아냈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찌저찌 유배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임상훈은 별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아, 어, 이제 이제 성종에 이어서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임사웅이 화려하게 정계로 복귀하게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조금 그 나눠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을 아니었다는 점. 아. 그러니까 이시기의 연산군은 그냥 왕입니다. 네. 그래서 연산군이 제위 12년 정도 있었는데 무호사를 함하는 전반 8년 정도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음. 그런데 나머지 4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시기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연산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임사홍을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들은 이 간신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아, 거죠. 여기는또 네. 다른 배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임사홍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또한 명의 혼맥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어. 뭐냐면 성종의 따님, 성종의 딸과 임성홍의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죠. 어. 휘숙공주하고 지금 말씀드릴 음. 임숭제하고. 어. 혼인을 했던 거였습니다. 또 왕실과 사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3중의 사돈이 되는 거죠. 자신, 그 다음에 자기 큰아들, 그 다음에 임승재. 그러네. 이렇게 되니까, 네. 어, 그거는 그당시로는 그냥 성종이 여러 딸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예. 문제는 연산군이 네. 가장 좋아하는 누이가 네. 휘수공주였던 거예요. 이복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아했구나. 가장 좋아했고 예. 가장 아끼니 그 매부 역시 네. 이뻐 죽을 거 아니에요. 아 임승재를 연상군이 이뻐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뻐하는 거죠. 어. 그런데 그 임승재의 아버지인데아 그렇지. 지금 유배갔다가 지금 그리고 내가 왕실족보를 보니까 어. 우리 집이랑 친척인데. 그러네. 그럼 어. 복귀 시켜야지.라고 하면서 네. 연상군이 복귀 시키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아들 찬스네. 아들 찬스 그러니까 <laughs> 예, 예. 어, 임사홍이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복귀하게 된 거는 네. 임승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임승재를 통해서 임사홍은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로 잠깐만 빠져보겠습니다. 실록에 왜냐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요? 그 연산군과 연산군이 좋아했다던 이봉누이 휘수공주가 간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던데 이거는 우리가 <laughs>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네. 연상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는 믿어야 될것 같고요. 네. 어떤 거는 믿지 못할 되고. 것 같은데, 네. 이 연상군이 끝간데 없는 것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아... 자기 백모에 대해서도 추행 내지는 간통을 했을 가능성이. 백모가 누구예요? 백모가 뭐예요? 큰 어머니. 아큰 어머니 백아 네. 백부 백모. 아아 네. 예, 예. 아, 많이 네. 당황하신 것 네네네. 같네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검정 넘어에서 음. 그 뭔가 어지러운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실록 기록을 그대로 여기에서 묘사하면은 네. 제가 방송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방심위에 그, 걸리는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네. 사실은 연상군이 보여줬던 그 행동을 실록 기록대로만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요. 음. 실록 기록을 의심한다면 이제 조금은 걸러서 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은 맞은 맞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실록 기록이 워낙 맞는 종잡을 것. 수 없는 인물이라. 네, 맞는 것 같아요. 어. 여러 면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이건 간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더큰 문제 같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께서 우리 에디터에게 그런데 임사홍은 말이죠 조금 슬픈 간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슬픈 비에로는 들어봤어도 슬픈 간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참 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홍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었던 임희재가 결국은 연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 그래. 여기에 동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들의 죽는 날 춤을 추었다. 잔치를 벌였다. 아들이 죽는 날 잔치를 벌였다. 연상군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니까이 기록은 거의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니까 이제 아, 설마. 어 먼저 이제 그 발단을 살펴보면 임희재라고 하는 인물이 일단 연산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음. 임희재는 첫째 아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임희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연산군과 무호사 때. 한번 음. 이제 충돌이 있었던 사초 문제로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일단 파직을 한번 당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관직에 올라왔는데 어느 날임상홍의 어 집에 갔는데 식구 하나가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진시황을 비판하는 겁니다. 음. 요순처럼 하면 될 일을 진시황이 혁시적인 사람 끌어모아서 말장성쌓는데그백성만 민심만 멀어지지 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요런 식구절이었어요. 음. 네. 근데 요 식구절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시황에 대한 얘긴데 네. 도둑이 재발절인 아, 연산군은 네. 이건 내 욕하는 거지 어. 저씨 누가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씨를 쓴 사람이 이미지였던 거예 예. 그러니까 찍혀네. 이제 연산군이 씨 웃으면서 음. 내가 죽여도 되겠어 더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상웅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아버지 임상웅이 동의를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나중에 임상웅이 또 한번 버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사화 때임희재도 음. 연루가 되어서 결국은 일당으로 묶여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음. 이제 여기서 임상웅이 잔치를 벌였다는 건 갑자사와 때 잔치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의 죽음에 잔치를 벌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간신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 오히려 이미제하고임상웅 사이가 좋지 않았다.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아버지가 아들을 근데 실록 기록에 아들 임희재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 더욱 신임하고 총애하였다 임사홍을 그렇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실록 기록인데 실록 네. 기록도 사실은 좀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는 음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사홍과 더불어서 임승재 부자를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네.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염두에 두면은 임사홍은 이때 잠시나마 선택에 고민을 했을 거고 네. 그 고민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권력을 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 있을 겁니다. 마침, 이제, 갑자사와 시기에 아들 이미지는 그, 사청대상이 었기에 그 시기적으로 좀 비슷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아들이 죽은 날막 잔치를 열었다, 이건 우리가 그렇죠. 걸릴 뭐 필요도 있겠그습니다네 예. 아, 그럼 갑자사때 임사홍은 어떻게 주범처럼 된 거예요? 어, 임사홍이 이제 주범처럼 된 거는 네. 역시 또임승재와 관련이 아, 있는데요. 또, 또 다른 아들, 간신 임승재 그, 저기 네. 휘수공주의 네. 남편이죠. 네. 연상군이 임승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 여러 좋아하니까, 이유로, 좋아하니까. 네 자주 찾아갔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임승재가 오늘 잔치에 네. 저희 와 아버지가 저희 와 계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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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대감이 어 들어오라고 해. <laughs> 예, 예. 그랬더니 임대감이 제가 기니 네. 드릴 말씀이 아, 하면서 좌우를 물리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엇을 말이냐? 폐비윤 씨와 관련된. 아 진짜? 그거 말한 사람이 임사홍이에요? 임사홍이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사실은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죽음은 알고 있었죠. 아 몰라. 모를 있었습니다. 수가 없죠. 드라마 같은 데서는 되게 극적으로 알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어, 어떻게 어머니가 좀 없, 없잖아요. 아그렇 생모가 아니고 지금 아, 정연왕우가 그... 있는데 어... 어 어머니가 저의 생모입니까? 그러면 나 네가 내손모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나보다. 어...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있었는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임사홍이 M S G를 뿌립니다. 어휴. 모함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그렇죠. 아... 궁중에 있는 저엄기그 다음에 정소영쟤네들이 네. 패비윤 씨를 모함한 겁니다. 발칵 뒤집히죠. 그러니까 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왕이 어떻게 보면 내쳤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네. 이게 모함을 당해서 돌아갔다고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니까. 신하들이 동조를 했다. 네. 그러면 시치 말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려서 두 후궁을 죽이고요. 아 바로. 어. 네그 아들들도 역시 불러다가 처형을 하고요. 이성을 일었구나.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갑자사화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음... 당시 세주, 세 성종 당시의 신하였으면서 네. 이 폐비 윤씨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신하들이 모두 잡혀와서 네.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손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네. 사위 같은 경우는 곤장을 쳐서 귀향을 보내고 여성들은 모두 노비로 만드는. 야. 그리고 그 집은 파헤쳐서 연못으로 만드는.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음. 한명예가 대표적인데요. 네. 한 명에는 잡았다 그 관을. 쪽에서 어. 그 뼈를 갈아서 날려버리는. 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네. 그 시신을 강에 던져버리는. 아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갑자. 임사홍이그 제보를 한 거는 무슨 뭐 제보 정신이 투철해서는 아닐 거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네. 의미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연상군에게 뭔가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제압할 수 있는 카드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라는 명분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옛날 네. 내가 흑비한번 내렸다고 아 그렇지 복수 복수의 칼날 흑비 아, 내릴 수 있잖아 황사 황2020몇년전 가면은 황사, 어, 그 황사 예고 한단 말이지 그걸 그치. 내렸다고 나를 그렇게 몰아쳐서 아, 8년 맞네. 동안 유폐 아닌 유폐를 시켜 그러고 하는 있었죠. 복수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정 휘발유를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실상부 연산군의 최측근이 됩니다. 임사훈과 임승재 부자가. 어,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 연산군의 최홍사로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최홍사가 뭔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최홍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홍. 그러니까 홍은 여성. 미인을 음.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을 잡아오는 일. 음. 우리가 알고 있는 흥청망청의 흥청을 음. 전국에서 데려오는 일이지만 강제로 어떻게 보면 끌어오는 네. 양같이 부녀들을 끌어오는 일이었고요. 네. 어, 처음에는 운평이라고 불렀고 이 운평들 중에서 다시 훌륭한 그러니까 여성들을 뽑아서 음. 그 만든 게 흥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흥청하고 놀다 보니 나라가 망했다. 망청. 망청이라는 말 어, 요일 시간에 흥청망청 제비 성청망천 단어만 나오면 썬김 씨가 채용사 얘기로 빠지는 바람에 너무 곤란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오늘 제대로 다루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채용사를 살펴보면 네. 그참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요. 네. 아무리 천하에 간신 임사홍도 이 일을 못했던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처음에 네. 살짝 뺍니다. 너무 부도덕한 짓이어서 그렇죠 남의 집 아, 양갓집 아. 교수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켜서 사람 죽이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이걸 한다고 내가 권력이 또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음. 연상군이 압박을 합니다 음. 그대는 네. 왕의 신임을 얻고 네.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니 소인이 되고 싶은가 아, 질타라는구나 여기 소인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laughs> 아마 임상은 오, 여기서 네. 번쩍 뛰었을 겁니다. 오. 내가 한번 소인으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소인으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 간신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문제점 뭐냐면 그 끝을 알수 없다는 거죠. 한번 친일을 하고 매국을 하면은 네. 그 끝을 알수 없는 것처럼. 브레이못는 거죠. 그렇죠. 임상 스스로 이제 여기서는 자신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밟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사로 나가서 양가집 분녀들을 데려다가 네. 그 수가 천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와. 머물 공간이 궁궐이 없으니 네. 연상군이가만히 보니까 한양 도성 안에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어디 어디그 있어? 저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절 하나 있네 원각사. 아 절에다가. 갖다... 원각사를 거기다을다 모아둡니다. 네. 기생들의 일종의 그니까 집합소로 만들어, 합숙소를 예.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필요한 기생들을 데려다가 궁궐에서 놀았던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중종 반정 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절이긴 한데 네. 이건 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를 다 관청 건물 복원할 때 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이 빈 터로 남아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탑골공원이. 아 탑골공원? 원각사 10층 석탑이. 아, 지금 바둑 어르신들 바둑뚫는 네, 그 곳에서. 그래서 거기가 빈 공간이 된 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거고요. 또 여기가 부족하니까. 자신이 놀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기 성균관 유생들이 있네요. 예. 쟤네들이 맨날 궁궐옆 엿봐요. 맨날 뭐 상소문 쓰려고. 예. 다 쫓아내고 예. 거기 놀이터로 만들어서. 야. 성균관 놀이터로 만들고요. 한양 도성 밖에 일정한 공간을 사냥터로 지정을 해서 어. 민간인의 집을 다 헐고 예. 거기에 들어온 민간인을 다 쫓아냅니다. 야, 연상군이 좋아할 일들만 아주 앞장서서 해 줬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채홍사 임사홍 임승재라고 하는 모티브가 사실은 이 영화 간신의 간신. 음. 어떤 바탕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변란. 오히려 이 부분은 음. 임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음. 결국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임상의 권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중종반정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적 인물이었던 신수군 같은 경우 네. 네. 자신의 딸과 자신의 그 여동생의 문제점 속에서 중종을 선택할지 연산군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신수군도 임사홍의 눈치를 본. 아, 그 정도로 임사홍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임사홍의 권세는 연산군과 함께 가장 최고 절정의 네. 어떻게 보면 정권과 함께 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도 영원히 고점을 찍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연산군의 시대가 저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유자광 같은 경우에는 공신이 됐어요 중종 반정이 가담을 해서 그러니까 갑제 네. 무오사는 이렇게 했지만 갑자사주 보니까 이쯤 되면 유자광 그러니까 진짜 대단 네 이쯤 되면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슬쩍 피했다가 네. 이쪽에 줄을 서서 중종 반정의 공신 수위의 간신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임사홍은 어떻게 됐는가요? 임사홍은 네. 뺄 방법이 없죠. 음. 채용서까지 나서니까. 음. 결국은 잡혀서 제일 먼저 처형당합니다. 음. 그런데 처형당하는데 20일 뒤에 다시 재판을 열자고 합니다. 네. 지금 그거 갖고는 처형은 너무 죄가 가볍 그러니까 벌이 가볍다. 그래서 이 19절, 처음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은 부관참시를 묘사하는. 을 바라면 날리겠다. 그렇죠. 결국은 20일 뒤에 다시 부관참시가 되고 그러면서 두번 처형을 당한 간신이 바로 또 임사홍군요. 네. 이런 최후를 듣고 아마 아 그래 이 임사홍 이 사람은 그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간신 임사홍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시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간신 임사홍을 재평가하려는 시선들은 결국 정치적인 변란 속에서 음.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압박하려고 하는 반대파에 대한 어떤 보복 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사홍 자체에게 모두 죄를 돌릴 수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근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아, 간신님 빼박 간신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오히려 유자광이라든지 그 다른 간신들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면 음. 임상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종친의 길에 들어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종친은 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 그 권력은 끝간 데 없는다는 없 것을 조선 후기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이 삼가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 비판을 자신에 대한 미움과 질투로 인식을 했던 거고요. 네. 그걸 보복으로 바꿔놨다는 점에서 네. 임상웅은 말 그대로 간신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네. 그 의지가 다른 밖에 의해서 휘둘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음.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음. 임상웅은 자기 의지대로 간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음.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역시 간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우리 간신인베스티케이션. gsi 수사반장께서 아, 이 사람은 간신이다. 이렇게 검거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임사홍 그리고 임승재 부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소인을 아시오. 조선시대 내내 소인으로 박제되어버린 임사홍 만나봤어요. 박관영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